컨버스 척 테일러 하이 사이즈 업 해야 되나요?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데 컨버스 척 테일러 살 건데 사이즈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항상 물어보시잖아요. 제가 그거 족보를 만들어 드릴게요. 본인이 칼발러다. 근데 슬림 팬츠를 많이 입는다. 정 사이즈 가도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건 5업. 그 다음에 본인이 칼발러인데 와이드 팬츠를 입는다. 그래도 10업. 예쁘게 나와요. 예쁘게 나오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발볼러들은 또 왕발볼러가 있고 갱발볼러가 있어요. 근데 왕발볼러들은 무조건 10업 이상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와이드 팬츠를 입는다. 15업까지 하세요. 15업 하면 안 벗겨지나 이러는데 벗겨지지 않습니다. 근데 벗겨지진 않아요. 처음에 되게 어색해요. 처음에는 되게 뭔가 내가 잘못 신발을 신은 것 같고 그냥 꽉끈 하시면 되고요. 제일 첫 신발끈 제일 끝부터 해서 쫙쫙 당겨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시고 뭐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처음에는 좀 남아서 불편합니다. 처음엔 남아서 불편한데 100% 이건 진짜 100%예요. 근데 그거에 적응하시잖아요. 그거에 적응하면 나중에 사이즈를 다운을 못 시켜요. 이게 정 사이즈야. 이게 보통 여자애들이 잘못하는 게 이게 본인 발에도 맞지 않는 거 발에 작게 신겠다고 하는 게 이거야. 이건 좀 오버하고 이거는 본인 발을 모르는 거야. 그냥 이게 정 사이즈. 이게 정 사이즈면 이렇게 나온다니까. 이게 정 사이즈. 이게 그냥 전형적인 그냥 정 사이즈 교과서. 이런 게 정 사이즈. 나는 정 사이즈를 신었을 때 이런 정도 나와요. 보통 요게 한 내가 볼 때는 5업 정도? 근데 5업인데 이거면 요 정도는 꽉 끊는데 요 정도 좀 벌어졌잖아. 신발끈을 좀 덜 조이고 나왔다던가 아니면 오른발이 더 작고 왼발이 더 크실 수도 있어 이분은. 그래서 이 정도는 오른발 기준으로 5업 정도. 이 정도 5업 기준이 한 요 정도 나와요.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? 조금? 5업 정도가.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5업은 기본으로 해라. 근데 스타일마다 다른데 5업은 기본 정도로 해라. 이것도 한 5업. 칼발 아니면 5업. 이게 딱 10업 정도 될 거예요. 칼발 아니면 10업. 발볼러가 10업 하면 이 정도 나와요. 예쁘죠? 이렇게 핏 나오려면은 공식이 자기는 발볼이 좁은데 5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발볼이 넓으면은 10업은 하셔야 이렇게 나와요. 이게 한 15업 정도 돼요. 근데 저는 발볼이 넓어요. 힘들어. 이제 요게 제가 신은 이제 15업.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슬림한 팬츠를 지금 입고 있어서 좀 더 커 보이는 거고 저는 이제 와이드한 팬츠를 좀 더 많이 즐겨서 하니까 15업을 해요. 슬림 팬츠 기준으로 하면 저도 10업 할 거예요. 저도 10업 할 거예요.